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 참가 한국 대표 선수단 결단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대화여고 합창단의 이자 대한관아 합창이 있겠습니다. 굉장한 느낌마저 들던 결단식은 자 박수! 건강하게 최선을 다하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세월이 흐르면서 바뀌었습니다. 시합에 들어가기 전에 경쾌한 음악을 들으며 긴장감마저 즐깁니다. 내일이란 기적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서 네. 저 뉴진스 버블 거미 요즘에 너무 좋아해요. I'm on the next level. 에스파 넥스트 레벨이라고 그걸 항상 듣고 들어가요. 요즘에는 이제 NCT의 드림스 컴트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가사도 되게 좋고 긍정적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가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힘 대 힘의 대결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속 무척 아픈 표정을 짓고 있는 유인탁입니다. 5초 남았습니다. 4초 넘어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3초, 2초, 1초 경기 끝났습니다. 유인탁 선수가 이겼습니다. 5-4로 한국의 유인탁 선수가 다시 금메달을 안겨주는 순간입니다. 지금 유인탁 선수 경기 중에 부상으로 부축을 받으면서 이제 1위에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아픈 순간을 이겨가면서 금메달을 획득한 장한 유인탁 선수 1위에 올라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을 지금 목에 거는 장한 모습. 유인탁은 시상대에 서 있기 힘들 정도로 경기 중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앤드로 그리고 그 위의 선수를 모두 이겼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한 사람만의 영광이 아니라 그 뒤에서 숙여진 코치 모두의 영광입니다. 5-4로 정말 신승을 했어요. 하고 나서 올라갔을 때 너무너무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안 좋고 또 특별히 제가 얼굴도 모르는 어머님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제가 피땅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나은미 목에 금메달 걸어주고 싶어. 그때 이제 어머님 생각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물도 많이 흘리고
바랐습니다. 그때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모든 국민이 다 내일처럼 그런 기뻐한. 자, 안녕하세요. 멀리까지 훈련하고. 이 영상 한번 이게 누구냐면 레슬링 같은. 레슬링이고 선수촌장 했던 유인탁. 아. 유인탁님의 모습인데요. 금메달을 지금 목에 거는 장한 모습. 그러나 아픔을 참고. 정말 저 부상톤이란 말이 정말 딱 그때 쓰는 거라. 보시피 세종에서까지 그렇게 아플 정도면 정말 많이 아픈 건데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촌장님 부르길래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황선우예요. 그 레슬링이 힘든 운동인데 어떻게 참고 이겨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 얘 봐라 참 당돌하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편으로 이제 대견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확실한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 이제 황선우도 틀림없이 확실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선수할 때는 40년 전인데 40년이 흐른 후에 황선우 선수는 이제 세계 어느 무대에 내놔도 신체 구조나 체력이나 정신력이 빠지질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심장이 정말 뜨거워지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씀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남은 짧은 기간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고 계신데 보답해드리기 위해 저도 열심히 훈련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마지막 전지훈련길에 오른 수영 대표팀. 국내 언론사 중 유일하게 KBS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국내 대회 뛰기에는 조금 작은 무대다 보니까 적응 기간도 가질 겸 그래서 이 대회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황선우 선수는 주 종목인 자유형 100m와 200m 훈련에 집중합니다. 동우비치 선수가 이번 시합에 출전을 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파리올림픽 가기 전에 경험이 될 수 있는 시합이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출발했습니다. 황선우 스타트 초반에 레이스를 지배하는 7레인의 황선우입니다. 자 세계 기록보다 0.28 빠른 기록이고요. 황선우 나가요. 그렇죠. 앞으로 나갑니다. 나가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엄청난 스피드 황선우 100m를 가장 먼저 갈라. 손상 있습니다. 좋아요. 선우는 달아나야 돼요. 자 마지막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지금 도망가야 돼요. 엄청납니다. 가장 빠릅니다. 우리 속에서 가장 빠른 황선우 150 돌았어요. 1위에요. 좋아요. 지금부터 가야 되는데 자 올라가야 됩니다. 150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황선우 올라가야 됩니다. 참아야죠. 한 번만 더 가면 됩니다. 황선우 쏩니다. 막판 체력 부족으로 아쉽게 메달을 놓친 도쿄올림픽 그날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는 그 경험을 잘 살려서 레이스 운영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황인데 직접 긴장도 좀 많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막 딱히 긴장되는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레이스 열심히 하자 즐겁게 하자 약간 이 생각이 더 큰 것 같아서 이번 대회 영웅 조우련 선수는 수영 400m 경기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뒤 1500m에서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 우리나라 최초의 수영 2관왕이 됐습니다. 그동안 한국 수영은 조우련과 최윤희, 박태환까지 슈퍼스타 한 명에 의존해왔지만 수영 황금 세대들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황선우와 김우민, 남자 계영 800m까지 우리나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서도 수영 황금 세대들의 거침없는 도전이 시작됩니다. 저 어린 친구지만 배울 게 굉장히 많았고 그런 자신감을 조금 더 얻은 것 같아서 지금 이런 황금 세대라는 말이 붙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동생인 황선우를 치켜세운 김우민도 못지않은 실력자입니다. 자 지금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김우민 선수는. 자 마지막 10m 남았습니다. 김우민 금메달! 김우민 3관왕! 경쟁자도 인정할 정도의 압도적 레이스로 김우민은 박태환 이후 13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를 꿈꾸면서 항상 훈련하고 있고요. 이제 그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훈련 과정을 잘 버텨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친하고 재밌게 분위기 메이커인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뭐 좀 즐겁습니까? 어떠십니까? 분위기 메이커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냥 좀 까부는 것 같아요. 여긴 수영장. 감성 있는 수영장. 2개가 됐네. 네, 이거 다큐. 또 좀 촬영팀으로 왔어. 데이트 소감 두 번째 날 어떠십니까? 잘하자. 잘하자. 오케이. 짧고 굵은. 짧지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다 담겨 있다. 짧지만 많은 뜻이 담겨 있는. 잘하자. 뭐야 왜 이렇게 또 1분 40 KBS 어? 다큐멘터리 내가 찍는 거야 진짜? 오 데이 2 소감 한번 스페인은 정말 네. 좋네요 어제는 어땠나요? 어제? 어제는 시차 적응을 못해가지고 좀 힘들었는데 몸이 좀 많이 무거운 그쵸 스스로서는 좀 힘들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단 낫지 않을까 나 다큐 촬영팀이야. 나 본업은 잠시 접어두고 양지훈 선수의 스트레칭 루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데이3 저는 우주 운동을 했고요 힘든 상태입니다 엄청 힘들어요 여기는 오전에 쉬었어요 파이팅 출발합니다! 남자 800m 자유형 계영 김우민 괜찮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0.61초차 격차에 벌렸습니다 황선우 출발! 자리 받아뗐어요 따라오고 있지만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3, 2, 1 금메달! 아시아 신기록과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이 오늘 두 번째 금메달을 가져갑니다
일단 그런 수영 선진국들과 함께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근데 그런 무대에서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낸다면 그런 새로운 역사가 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멤버들과 호흡 잘 맞추면은 제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목받지 못했던 한국 수영은 지금은 명실상부한 메달 유망 종목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이런 개영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와서 선수들도 더 의욕을 가지고 시합에 임하게 되고요. 훈련 너무너무 열심히 잘했고 앞으로 더 파리올림픽을 위해서 더 준비를 이게 끝이 아니고 올림픽이 남아있으니까 더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 파리올림픽에 더 좋은 성적을 내도록 다 같이 화이팅합시다! 우상혁이 일본 국제대회 운동장에 섰습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이 열렸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리듬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이 또 본인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동작일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표정. 것들을 우상혁 자, 출발 갑니다. 자, 조주 좋고요. 픽업! 아! 잘했는데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잘했습니다. 우상혁 선수 표정이 아주 밝아요. 금메달보다 더 빛난 우상혁의 경기였어요. 아, 대한민국 이번 도쿄올림픽 그 육상 새롭게 기록을 만들어갑니다. 우상혁의 다음 발걸음이 기대되네요. 아쉽게 메달을 놓친 뒤 차근차근 쌓아 올린 시간도. 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육상대회에 우상혁은 머리를 밀고 등장했습니다. 뭐를 해야 뭐를 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과감하게 뭐 머리를 밀었습니다. 올림픽을 위해서 그냥 저는 가고 막 이런 거 뭐 환하게 하고 지 스스로 머리도 짧게 짧고 그만큼 아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거든요. 우상혁은 지난 도쿄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육상 스타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파리올림픽을 준비하는 2024년 5월, 마치 운명처럼 도쿄올림픽이 열렸던 이곳 도쿄 국립경기장 무대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우상혁은 이제 한국 올림픽 육상 사상 최초의 필드 종목 메달이란 위대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육상 강국 일본도 인정하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 오레곤 2022 세계 선수권 銀메달리스트 작년의 세이코 골든 그랑프리 데모 압칸의 조약에 회장을 熱狂させました. 우상혁 선수 한국. 파리 올림픽에서 또 아시아인으로서 대한민국 선수로서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의 가장 큰 목표이고.
韓国 KBS のハン・ソンユンと申します。北口選手にはですね、ちょっと、ウサンヨ選手と同じアジア選手として、ちょっと陸上という種目が世界レベルで難しい種目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ういろんな難しさとかプレッシャーとか、ちょっともう話していただけないでしょうか。アジアの選手が大きな大会にいるっていうことがあまり少ないので、今日、こうしてウさんが東京に来てくれたこともすごく嬉しいですし、우상혁은 2m 30cm 마지막벽을넘지못하고2위로이경기를마무리했습니다오늘은또아쉽지만결국에는또시합하면서체크를하면서컨디션관리를또해가면서올림픽을준비할수있을것같고요계속시합이기회가있으니까계속해서도전해나가야죠도약하기전에함성지르고박수유도하고이럴때어떤마음이에요이제그이제팬분들께서항상응원을해주시니까그힘을뭐힘을받고높이뛰기는그런분위기로뛰는거거든요저는더특히그런분위기를좋아하기도하고해서이제대한민국육상선수로서지금이제뭐로드메달밖에없으니까저도이제트랙필드에서메달을 항상따고싶은뭐계속해서거론해주시니까저도그거에이제걸맞게훈련을최선을다했고요없는경기하고오겠습니다후회가나오면돌아오지않을거예요돌아와야해요그만큼최선을다하겠단말이죠네여기있습니다시상대1등석에올라가는호소가와승기선수입니다지금은메달이목에걸려집니다김기엽선수목에은메달이걸렸습니다40년전올림픽시상식장면입니다금은동메달순서로거행되는시상식지금화면에보이는선수가미국의레디선수입니다다시한선수는영국의액터슬리동메달끼리악수를교환했습니다남자유도김재엽은은메달을따고도침울한표정입니다자뭐하봐요똑같이은메달을딴뒤에시상식을즐기는요즘선수들과는비교가됩니다대한민국의여서정이소개되고있습니다 、네、 아저박수한번쳐도될까요아그럼요아잘했습니다잘했습니다진짜이렇게치고싶습니다 네, 네왜메달을못땄냐금메달을못땄냐이런식이었거든요근데지금은동메달만따와도박수쳐주고이런사회분위기가돼가지고너무좋더라고요저는네준결승이끝나고경기를패한다음에이제숙소로돌아왔을때는거의뭐침울했죠제인생이좀끝난것같은그런느낌이었습니다예전에는정말뭐4등하고뭐그러면뭐공항나올때도막피해나오고 언제왔는지도모르고이랬는데여자배구가도쿄올림픽마지막경기인동메달결정전에서세르비아에져4위로대회를마감했습니다대한민국대한민국대한민국8강전대한민국과터키의맞대결입니다이제메달을못땄다고고개를숙일필요는없습니다메달보다더중요한건최선을다했는가그래서감동을줬는가로
국민들의 잣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은 관심을 받으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운 좋게 저희가 또 좋은 성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 같고요. 자, 우상혁 선수, 정말 4위, 올림픽 4위 아닙니까?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저번 도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뭐 메달을 따지 못했던 우상혁 선수가 오히려 더 사람들한테 약간 좀 인기를 더 끌고. 4위로 기록이 됩니다. 아깝군요. 네. 비록 성적이 안 난다고 해도 그게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팬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어요.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우아람 선수는 4위까지 올라갔고요. 경기를 마치고 나면 뭐 조금의 후회가 남기 마련이고 조금의 아쉬움이 남기 마련인데 당연히 목표는 메달로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그 메달을 너무 집착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올림픽에 가서는 다 내려놓고 후회 없이 경기 해보고 싶어요. 국민들 마음에 감동의 드라마를 써줬기 때문에 그만큼 각광을 받고 사랑을 받은 거예요. 1등을 했으면 더 각광을 받겠죠. 문화를 향유하고 즐기고 거기서 종합적 1등을 우리 마음속의 1등을 골라내는 저마다의 어떤 채점 방식을 가지고 말이죠. 혹독한 체력 훈련 끝에 달콤한 휴식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희가 감독님께서 새로운 운동을 이제 좀 쉬라고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이렇게 주시는 날이 있는데 그럴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시대가 흐른 만큼 훈련 문화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게 인권이 아니라 자기의 특권인 것처럼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게 인권인지 뭔지를 잘 분간을 못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잘 자리가 잡혀가고 있고 훈련량이 어마어마했죠. 정말 하루하루 견디기 힘든 그런 훈련을 했었는데 지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한 예전에 한 50% 정도? 60% 정도밖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일단 체력적으로도 밀리고 선체력 후 기술인데 체력이 많이 밀리다 보니까 기술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다고 섣불리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식이 조금 바뀌었다고 본질마저 변하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누구보다 훈련을 많이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잘 뛰는 게 저희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으로 많이 이기는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뛰면서 상대를 지치게 하고 이런 게 저의 배드민턴 스타일이지 않나 싶은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밤에 별 보는 시간조차도 저에게는 힘듦으로 다가와서 좀 안 보고 있었는데 밤에 별보다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상쾌한 마음으로 이제 좋은 날씨를 느끼는 게 저에게는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드민턴의 그랜드슬램을 이루고 싶다 이런 목표를 말을 하고 나서부터는 정말 말을 하고 꿈을 꾸니까 하나둘씩 이루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파리올림픽은 저에게 마지막 퍼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운동. 엠지로 불리는 이 선수들에게 훈련보다 더 강력한 동기부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선수들 벤싱 남자 싸구로 단체 세계 최강임을 다시 한번 입증을 해냈습니다. 코칭과 티칭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칭은 그 선수들이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동기부여나 코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정말 다양하고 그런 스포츠 과학 연구도 엄청 다양한 그런 걸 조금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르게 가야 좀 이게 그게 훈동 훈련 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훈련 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도 옛날 못지않게 훈련 양은 나름 많은 편인 것 같고요. 옛날에는 활 쏘는 거에만 많이 집중했다 치면 지금은 보강 운동 위주로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올림픽의 위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올림픽을 말할 때 엘리트 스포츠,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어김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여러 다양한 견해 속에서도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은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올림픽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꿈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남자 400 혼계영, 미국이 과연 지켜낼 수 있을까요? 스포츠의 영원한 승자는 없다지만 시대를 초월한 전통의 강호는 분명 존재합니다. 미국이 금메달 지켜냈습니다. 세계 신기록. 대단합니다. 미국. 미국 결국 선배들의 계보를 지켜냈습니다. 전 몽 does it to loop down the middle of the table and world number one, 전 몽 in her first. 안산 10점. 안산 10점. 쐈습니다. 금메달. 이 얼굴의 구조가 우리 양궁은 딱 당기면 뭐 앵커링이라고 하는데 이 엉까지가 딱 이렇게 붙었다는 거잖아. 이 선수는 턱이 없어요. 이게 턱이 길고 그다음 코가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 일정하게 붙여서 안정감이 없어요. 우리가 뭐 메인 종목이죠, 양궁은. 양궁에서 최소 3개는 해줘야 돼요. 골드! 렌즈가 깨졌군요. 네네. 잘 갔습니다. 또 맞추는 거죠. 관역 정중앙에 2연속 화살을 꽂아 카메라를 부순 걸 계기로 올림픽 결승에서 중앙 중계 카메라를 사라지게 한 양궁 대표팀. 이미경은 중국 선수를 꺾고 3위를 차지했지만 개인 종목에서 한나라가 메달을 모두 휩쓸 경우 4위에게 양보할 수 있다는 오쉬의 권보 규정에 따라 중국에 동메달을 양보했습니다. 세계 최강인 한국 양궁을 견제하기 위해 이번 대회 개인전에선 세트제란 생소한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한 세트에 세 발씩 쏴 점수를 합산해 이길 경우 2점, 동점일 경우 1점, 지면 0점을 받는 방식입니다. 금메달입니다. 김보배 선수. 규정까지 바꾸며 견제를 당했지만 한국 양궁 대표팀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훈련에 몰입하게 되고 내가 하는 그런 준비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느샌가 그 부담감도 사라지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선배님들이 9연패 이어온 것처럼 저희도 10연패를 이어가고 싶은 의지가 큽니다. 독보적인 실력은 이미 검증된 만큼 나 자신과의 싸움, 부담감 극복이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부담감이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부담감을 좋은 영향으로 받아들이고 언니들이랑 더 호흡을 맞추는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잠든 프랑스 파리의 앵발리드. 그 북쪽의 푸른 잔디 공원에 마련될 파리올림픽 양궁 특설 무대가 진천에 먼저 등장했습니다. 실제 조감도를 100% 반영해 제작한 데다 간판과 대형 LED 스크린 등 구조물까지 똑같이 재현했습니다. 단체전 그 연습만 하다가 이렇게 파리올림픽 무대처럼 해서 연습을 하니까 또 실전과 같은 느낌도 느낄 수 있었고요. 네, 단체전 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이제 단체전 금메달이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제 개인전이랑 혼성전까지 모두가 다 따서 돌아올 수 있는 금메달 5개가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뭐 남자 단체전 금메달 하나 말고 또 두 개도 따볼 수 있으면 그런 기회가 왔다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그 기회가 진짜로 왔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프랑스의 양궁 국가대표 선수촌. 남녀 양궁 세계 2위인 프랑스 대표팀의 감독은 바로 한국인입니다. 지금 외국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시다 보면 야, 한국 양궁이 정말 대단하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해요. 돌아오면 외부에서 보는 한국 양궁 어떠신지? 근접하기 어렵죠. 유럽이나 다른 나라 선수들이 볼 때는 근접하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모든 게 양궁은 한국 타도죠. 한국을 이기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다 환호성. 안녕하세요, 리자입니다. Oui, c'est vrai que l'équipe coréenne est vraiment au-dessus. Depuis que la discipline par équipe existe, elles gagnent aux Jeux Olympiques. Donc elles sont vraiment très au-dessus. Elles ont une équipe très forte. Mais j'espère qu'avec l'expertise de Monsieur Oh, on va pouvoir réussir à gratter quelques places face à elles. None on the bypass, I put my goal, yeah, just go straight. Ay, Peter off the bump, says I'm an egg, the boy, we got my name. Who's the jump, the princess, not me. Uri, Uri, down, good over jumping. Whoa, sit on your money, make it. Republic of Korea. 너무 잘 적응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믿고만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양궁, 화이팅! 이게 펜싱. 이 장면은 올림픽 사상 최고의 명연기로 손꼽힙니다. 괜찮습니다. 이 선수는 그 프랑스 선수가 피겨한 후에 펜싱 동작을 접목한 기발한 아이디어 때문인데 그만큼 펜싱은 프랑스인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76cm, 25살. 펜싱하는 스텝. 이 선수가 아주 특이한 선수예요. 네. 아무래도 펜싱 종주국이라고 하니까 뭔가 프랑스 파리에서 태극기를 애국가를 울린다면 뭔가 펜싱에서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게 확 와닿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하는 만큼 좀 그 태극기에 대한 자부심이 저는 굉장히 크거든요. 뭔가 내가 대한민국 선수로 출전하는 만큼 그런 뭔가 막강한 임무를 해내야 된다는 뭔가 그런 책임감이 강해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올림픽을 가느냐 그 얘기를 가장 먼저 했었거든요. 근데 네 명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올림픽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물론 금메달이었고. 목표는 오직 금메달뿐이라며 스스로 금둥이란 애칭을 지은 관객들. 세라가 만든 이름이 금둥인데
그 뜻이 금메달을 따자고 따자는 의미와 그걸 금메달만 딸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둥이는 좀 귀엽게 붙인 거고. 윤지수 선수에겐 올림픽 출전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윤학길에 이어 부녀 올림픽 출전을 실현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저도 뭐 기분 나쁘진 않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선수가 그 아파가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제 1구 쳤습니다. 넘겼습니다. 네. 우리의 승리가 돌아왔습니다. 신기하죠. 아버지도 올림픽을 출전했다고 하니 뭔가 가문의 영광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렸을 때부터 펜싱 시작했을 때부터 제 목표는 제일 정상 위에 서는 거였습니다. 이번 올림픽의 목표는 제일 가장 위에 정상에 서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 일단 그런 어펜저스라는 수식어가 수식어를 하나 있는 게 다 해서 좀 너무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펜싱 남자 사브르 이렇게보다는 어펜저 뭐 펜싱 어펜저스 하면 저를 모르더라도 그 네 명 중에 한 명이시구나라는 그런 게 딱 사람들의 그런 기억 속에 있어서. 애칭이 생길 정도로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펜싱. 지난 시절과 비교하면 만감이 교차합니다. 사실 외국 선수들이 좀 연습 성적도 잘 안 해줄 정도로 저희가 좀 무시, 하대를 받는 그런 거서. 근데 시합을 나갔는데요. 공항에 티켓팅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이게 뭐예요? 저희 펜싱 선수인데 이거 펜싱 장비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칼이나 마스크 뭐 헬멧 이런 건가요? 그러면 네 이런 건데 그 정도로 펜싱 몰랐는데 공항에 갔는데 진짜 저희를 찍으러 온 카메라 들고 오신 분들이 계신 거예요. 좋은 환경 속에서 애들이 훈련해 왔고 그리고 또 저희가 성적을 내다 보니 또 밑에 있는 후배들과 접연 확대가 너무 되다 또 더 좋은 선수들이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좀 펜싱이 좀 발전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팀워크는 진짜 눈빛만 딱 봐도 바로 이런 정도로 믿음이 깊었습니다. 어펜저스 4인방의 목표 펜싱 본고장에서 3연속 금메달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It's great. It's a beautiful city. Great people, good food. We are very happy to see it. C'est vrai que la Tour Eiffel elle est extrêmement présente dans tout ce projet. On l'a mise sur les médailles, on l'a mise sur les podiums, on l'a mise sur la cérémonie d'ouverture, on l'a mise dans les compétitions, avec beaucoup de compétitions qui auront lieu au pied de la Tour Eiffe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Je pense la vitrine des Beaux Jeux de Paris et puis on a des
des magnifiques scènes. On va avoir le château de Versailles pour l'équitation, la place de la Concorde pour les sports urbains, et puis ici le site du Bourget. Pour le coup, la beauté de Paris pourra être transcrite dans les Jeux, et pas seulement à travers le Stade de France, qui n'est pas forcément le plus beau site qu'on pourra avoir pour les Jeux, mais la richesse de Paris tout autour qui va être géniale, je pense. Mais 그동안 올림픽 개막식은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서 펼쳐져 왔지만 이번 파리 올림픽은 세느강을 그 무대로 선택했습니다. 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만의 행사가 아니라 스포츠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지구촌 최대의 축제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식에서 선수와 임원들은 바로 이 유람선을 타고 개막식에 입장하게 됩니다. C'est vrai que la cérémonie d'ouverture sur la scène, c'est un sujet qui passionne les débats et en particulier qui passionne les médias et qui passionne en particulier les médias internationaux. À savoir, est-ce que du coup ça aura vraiment lieu? Bah écoutez, en tout cas pour l'instant, tous les engagements sont pris pour que ça puisse avoir lieu et on est plutôt en bonne voie pour que ça se passe. Donc oui, on y croit. Ouais. 테러 등의 우려로 센강 일대는 현재 보안 구역으로 통제되고 있습니다. Il y a des contraintes, il y a des peurs. Malheureusement, que vous fassiez n'importe quelle compétition, que ce soit du foot, du hand, du volley, même du basket, le risque zéro n'existe pas. Malheureusement, on est obligé de faire avec. Je pense qu'il va y avoir du monde pour assurer la sécurité, mais le risque zéro n'existe pas dans n'importe quel sport, dans n'importe quelle compétition. 기대와 걱정 속에 찾아온 파리올림픽.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됩니다. 100년 전 파리올림픽 당시 IOC 위원장이던 쿠베르탱 남작은 올림픽 정신에 대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란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지금 이 시대 MZ세대 태극전사들에게 주는 교훈과도 같을 것입니다. 100년 만에 돌아온 파리올림픽. 새로운 시대, 젊은 영웅들이 펼치는 각본 없는 드라마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